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인상 변호사입니다. 11월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가지고 최대한 좀 공부량을 행정법은 줄일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걸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부담이 덜될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평이긴 하지만 뭐 제가 1순환 들었던 분도 계시고 안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1순환 때는 선택형 위주로 했기 때문에 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대해서도 어쨌든 연습을 시켜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문제들 중에 선택형 문제들은 그냥 집에 가서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빨리 보실 수 있고, 뭐 틀린 문제 위주로 좀 암기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사례형하고 기록형을 이제 푸는 방식을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법 사례형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푸신 부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예. 행정법 사례형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 다른 법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행정법이 사례형은 어려워요. 근데 기록형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고, 서술하는 방식하고, 이제 풀어가는 요령,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비는 어차피 과정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되 사실은 사례형은 이제 최소한 어떻게든 풀수 있는 방식을 강구를 하시고 기록형을 좀잘풀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법은 사례형보다는 기록형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푸셨던 문제, 강평, 뭐, 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문, 보시면은, 뭐, 문제는 다 푸셨으니까. 이제 주유소 건축 허가를 했는데, 이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하면, 이제 주유소, 내가 주유소를 하려고 해서 보시면은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이게 50m 내 위험시설 안 되는데 이게 주유소는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시설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돈도 쓰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4억 2천만 원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지 말라니까 공사는 중단된 상태고, 4억 2천만 원 썼어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쟁점은 아시죠? 기본적으로 4억 2천만 원 하라고 해서 썼으면은 실내보호 원칙 위반은 기본이잖아요. 네. 아, 이제 실내보호 원칙은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사실 뭐 문제 자체에서 뭐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논하시오라고 돼 있지만 문제 자체가 뭐 위법한지 논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내보호 원칙은 뭐 찾기 어렵진 않으시지만 그걸 찾아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여기서 쟁점을 어느 정도 이 1회에서는 쟁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제1호는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의 문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보육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이 시행 규칙이 법규성이 있느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두 번째, 이게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이지 주유소 설치 기준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보육시설 이게 설명이 이해가 혹시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보육시설을 지을 때 주유소 근처에다 짓지 말라. 주유소나 이런 데 위험시설 50m 내에 보육시설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어떤 제한이지, 주유소는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육시설이 먼저 있고, 주유소가 먼저, 나중에 들어가는 거면 적용이 안 되고, 주유소가 있고 보육시설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둘이 뭐 근거가 있느냐,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문 1, 그 뒤에 답안지 보시면, 맨 처음에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지 여부. 그러니까 사무처리, 그러니까 이게 이게 표현의 방식인데 법규성이 있느냐, 법규성이 있느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게 같은 표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냐?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게 뭐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뭐 원래 행정 법규명령에 제정해야 되는 걸 행정규칙에다 했다. 뭐 행정규칙에다 해야 되는 걸 법규명령에다 했다. 이럴 때 형식을 위반했으면 무효냐? 무효냐? 그러니까 무효면은 사실은 대내던 대외던 다그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그냥 무효다. 이렇게 하는 판례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법규명령을 하거나 법규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규칙으로 했다. 법규에 위반해서 잘못된 형식으로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했다. 그러면 그게 무효냐? 무효라기보다는 그냥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들이. 그러니까 뭐 형식이 위반됐더라도 그거는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정도니까, 자기들이 형식에 위반해 정했더라도 자기 내부에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거고, 그 대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끼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형식이 잘못됐더라도 이런 의미로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어보시면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리고 이 시행 규칙은 뭐죠? 시행 규칙은 보통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 규칙은 불령이. 불령도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시행령도 법규명령이고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이고. 근데 이게 느낌이 이제 행정규칙이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시행규칙은 불령으로 된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은 아예 법규명령이랑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런 행정규칙이 아닌 이 시행규칙, 이 불령에 해당하는 게 과연 법규성이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런 법적 성질 물어보는 게두 가지죠. 아까 그러니까 법규에
이게 성질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행 규칙에 아 시행 규칙이 아니고 행정 규칙에 이런 사무 처리 기준 이런 것들은 보통 행정 규칙에 제정이 되는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 처리 기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행정 규칙이 아닌 이 시행 규칙, 그러니까 법규 명령에 제정을 했다. 행정 규칙의 성격을 가진 걸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제정을 했다. 결국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에 관한 성질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네, 법적 성질 물으면 이제 그겁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근데 이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행정 규칙이든 법규 명령이든 이게 그냥 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 행정 규칙 뭐 고시나 이런 걸 해라. 아니면은 뭐 시행 규칙으로 해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해라. 법률의 명확한 형식에 대한 수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행정 규칙에 많이 써 있는 사무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법률에서 법규명령 형식으로 해라라고 해놓은 거죠. 이거 법률 근거가 없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법률에 근거 없이 제정되면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거를 쭉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여기 이제 써놓은 거는 목차를 관련 법리 해가지고 판례 써놓고 설문 써놨습니다. 그 설문의 경우 이렇게 해서 사안에 포섭하는 걸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교과서나 이런 거 보시면은 학설, 판례, 검토 쭉 들어가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주고 그냥 사안 포섭하셔도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사례형의 경우 1에서 뭐 쟁점, 그렇죠. 뭐가 지금 여기서 묻는 게 뭐냐? 이거에 보통 행정 규칙에 뭐 보통은 규정이 되는 내용을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했을 경우에 이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쟁점을 쓰시고 두 번째 행정 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한 다음에 3 사안의 해결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심플하게 이제 풀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계속 지금까지 행정법에서 논쟁이 되어오는 그런, 뭐랄까, 그런 쟁점들, 그게 나오면 사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생각나시는 만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원래 있던 그런 쟁점에 대한 문제는 아,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 맞춰라 그래 한 문제 정도 내주고 나머지는 다 되게 좀 복잡한 그 쟁점 잡기도 어려운 그런 걸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심플하게 쭉 빨리 써주시고 다른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쟁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규정이 시행 규칙이 주유소 건축 허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냐?
주유소 근처에 보육시설을 지을 때만 적용되는 거지, 주유소를 나중에 지을 땐 적용되지 않는데, 사실 이게 뭔 주장인지도 알수 없을 정도의 개변 같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쟁점 간단하게 앞에서 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안 써주셔도 되고, 관련 법리도 이제 사실은 쓰실 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학설이나 이런 게 따로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판례 써주고 그냥 사안보서 파죠. 그냥 이렇게 판례 써주고 사안보서 파는데 이 관련된 판례를 아시면은 최대한 써주는 겁니다. 최대한. 내 기억에 뭐 이렇게 뭐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 싶은 판례, 내 기억에 있는 판례 중에 그런 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요건을 이제 어떤 요건이 해당하면 이걸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건축법도 있고 영유아 보육법도 있는 경우에 이각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느냐가 문제된 경우, 이게 우선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은 다 갖춰야 된다. 네. 다만 뭐 그중 뭐 인허가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급진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런 요건을 고려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건축법에서, 이거는 이제 다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이어지는 건데, 건축법에서 관청이 허가를 할때 영유아 보육법을 고려할 수 있느냐? 그냥 고려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써준 판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쓰실 때 그냥 이 문구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인출하는 거죠. 어떤 관청이 뭐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객관적으로 뭐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것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인출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판례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쓰면 제일 좋죠. 안 틀리고 쓰면 제일 좋은데, 내용만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이게 변신은 아마 거기에 대한 배점을 대부분 줄 겁니다. 너무 추격해서 쓰면 그렇지만, 내용이 맞다. 내용이, 뭐, 표현은 다를지언정 내용이 맞으면, 네,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네, 당연히 여기서 핵심은 앞선 판례에 있는 거 포섭할 때,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줄. 그래서 다뭐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목적 같은 거 포섭할 때 써주시면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뭐이 사건 규정은 보호자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보관하는 시설의 위험을 저장시설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게 하여 영유아 심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목적 써주실 때 참조 조문 보통 1조 목적 그 앞에 문제 참조 조문에 1조 보시면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목적 그냥 써주면 됩니다. 예, 목적 써서 뭐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데 비추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석을 하는 겁니다. 목적 쭉 그냥 써주고, 그러니까 목적을 써줘야 될 경우가 이 사례형도 그렇고 기록형도 그렇고 있어요. 그 목적을 잘 찾아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실무를 할 때도 이게 법령이 명확하지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법령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판례가, 그게 뭐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가 입법 취지,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항상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푸실 때도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풀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례 해결. 예, 사무처리 준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고, 법규명령성이 있고, 그리고 석유판매업 등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사례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뭐, 논점의 정리.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이 사건 반려 처분이 선행된 어떤 공적 표명이 있었고 그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논점 정리 이렇게 쓴 이유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을 다 검토하지 않을 거고 그중에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쟁점은 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근데 앞에 사족 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의 요건 쭉 써줍니다.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신뢰보호 원칙 관련해서도 행정기본법에 이게 들어갔죠. 신뢰보호 원칙이. 맞나? 예, 어쨌든 그 행정기본법 조문 써주셔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조문. 이번 시험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험도 그렇고 행정기본법 조문의 배점은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행정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정기본법 조문을 안 썼다. 그러면 까먹는 거죠. 행정기본법 조문 찾아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의의를 쓸 수가 있어요. 조문만 어차피 의의를 쓰려면 조문을 찾아야 돼요. 외우지 않고 쓸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의의 쓰시고 의의를 바탕으로 요건을 외우셔야죠. 요건 외워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해서 이건 사안을 포섭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길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판례 두개 적시해서 판례에 관한 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뢰보호 원칙에 관련 법리, 신뢰보호 원칙에서 가장 기본되는 판례 두 가지.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외워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 포섭. 뭐,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실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된다. 보시면은 쭉, 이게, 사안 포섭할 때는 약간의 글짓기도 필요하죠. 다음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보면, 을 구청장이 장차 주유소를 이용한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적어도 이 사건 규정을 이유로 하여 그 등록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범위 안에서 공적인 경위 표명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발려 좀한 것에 해당한다. 이게 다, 근데 사실 판례 설시를 그대로 거의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판례 설시 방식입니다. 그것들을 판례를 알면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어렵고 그냥 최대한 포섭을 해줄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그래도 아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아시면은 아마 좀더 하기 쉬우실 거고 주유소 건축허가 뭐 신청을 받은 을로서는 당연히 주유소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따지지도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허가를 한 것은
이건 이격거리 요건을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볼수 있다. 네. 이격거리 요건 제한 주유소나 석유 판매업에 대하여 통대는 내용이고, 소관 관청도, 을구청, 소관 관청도 똑같은 놈인데, 그런, 같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석유 판매업 등록 신청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네. 이런 식으로 사정, 사실관계를 좀 써주시고 포섭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이걸 다 써주시긴 힘들어요. 기억나는 만큼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항이 이제,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공익하고 사익을 타 요건에서 공익하고 사익을 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국 비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법리 이것도 뭐 실내보호 원칙에 관련된 판례 그대로 외워서 써줄 수 있으신 만큼 써주고, 그 다음에 설문을 포섭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물론 4억 2천만 원을 썼죠. 4억 2천만 원을 썼더라도 이 보육시설에서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50m 내에. 이런 경우 4억 2천만 원 빨리 썼다고 이걸 해주면은,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이것, 여기서도 보시면은 설문의 경우 쓰실 때, 목적을, 그, 영유아 보육법 목적을 쭉 써놨잖아요. 목적을 쭉 쓰면 돼요. 쭉 써서, 이거는 영유아 교육에 너무 좋지 않다.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이렇게 쭉 써서, 근데, 뭐, 물론, 이렇게 매립했지만, 이거는 뭐, 보시면 사실 이 사례에선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아요. 신축공사는 뭐 부지에 턱파이 공사를 하고 기름탱크 매설 공사를 완료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뭐 이게 많이 됐 근데 이게 이렇게 포섭을 어차피 반하지 않는다고 포섭을 할 거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완료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 이거 만약에 사안의 포섭을 사익이 더 중하다고 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게더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포섭할 때 4억 2천만 원이나 매립했고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4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손실을 온전히 손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뭐 거기에 그 땅을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과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다. 뭐 이렇게 포섭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익과 공익 포섭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아마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주지 않고 웬만하면은 포섭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끄는 쪽으로 문제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질문. 이거는 이제 행정청이 행정소송 재결해서 졌어요. 재결해서 졌어. 이거 뭐 실내보호 원칙 지금 여기서 반하지 않는다 했지만 실내보호 원칙 주장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허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행정청이. 이것도 기존에 있는 거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기속력에 반하는데, 만약에 행정청은 기속력을 그대로 받아서 따라야 될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 네, 이거 그대로 견해 대립하고, 부정설, 긍정설, 판례, 부정설, 네, 검토. 당연히 부정설이 맞습니다. 기속력 고려할 때. 그리고 판례도 부정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안의 해결, 대충 껴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이 정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에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금 보시면은 이 사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 건축허가는 승인이 난 상태고, 근데 주유소에 대한, 아니, 석유 판매업 등록 신청. 주유소에 석유 판매업 등록 신청이, 이게 반려가 된 거예요. 반려는 곧 거부죠.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거부 처분. 석유 판매업 등록 신청 거부 처분이 있는 거예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아까 신뢰보호 원칙을 이유로 해서 재결이 인용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치원하고 있던 원장은 침해받았잖아요. 이 침해받은 사람이 이 인용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할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답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려 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거든요. 거부 처분의 취소는 원 상태 복귀. 원상태 복귀된 다음에 근데 이제 재처분 의무가 있죠. 재처분 의무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등록 신청을 결국은 받아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행정청이 받아주겠죠. 받아주면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라. 받아주면 그때 가서 원장은 행정소송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네, 그거 보시면은 그 소의 이익 관련해서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거부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가 되면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데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후속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재처분 의무가 거부 처분이면 그러니까 보시면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려가 된 거가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됐더라도 다른 이유를 붙여서 또 반려할 수 있잖아요. 행정청은. 다른 이유로는. 이렇게 반려하더라, 다른 이유를 붙여 반려하더라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것이고. 반려할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재처분이 이것을 등록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다투면 된다. 후속 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이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네, 설문의 경우 해서 사안의 보석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례형은 다음에 4번. 4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B가 어린이집 월집이라고 쓸게요. 월집 원장 B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건축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송을 제기했다.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용이 돼 있는 상태였죠.
당해 소송 절차에서 가분 행정소송 법상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원장 B가 직연 소송에서 B가 승소해서 판결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이거에 관여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이거잖아요. 확정 전에는 뭐죠? 확정 전에는 참가. 소송 참가를 하면 됩니다. 확정 후에는 재심이죠, 재심. 그리고 참가와 재심에는 각각의 요건들이 이렇게 쭉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논점 하면은, 갑은 B가 제기한 소송의 제3자이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래서 우선 B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는지 먼저 살펴보고 취소소송 계속 중 확정 판결 후로 나눠서 권리구제수단을 살펴본다. 계속 중인가? 확정 후. 뭐, 확정 전, 확정 후. 이렇게 써셔도 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소 제기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중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3자 효과 미치느냐도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29조 1항 써서 처분 등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해서 제3자 효를 인정하고 있다. 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참가, 의의. 다 의의도 써주시고, 요건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항 보시면은 참가 절차와 참가자의 지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건 써주시고, 참가하게 되면은 어떤 효력, 참가 효력. 뭐 지위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법조문 보시면은 참가 관련된 법조문 이제 참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참가 관련된 법조문 보실 거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써줘요. 어차피 다른 거쓸게 없다면 최대한 조문이라도 최대한 갖다가 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문의 경구를 제일 마지막에 부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 재심도 그렇고, 아까 소송 참가도 그렇고, 의의는 법조문 참조해서 쭉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심 사유는, 재심 사유가 요건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소 기간. 제소 기간도 쭉 써주시고. 아, 이것도 다 보시면 법조문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쓰는 겁니다. 다 쓰고, 설문의 경우, 이렇게 하고, 5번, 사례의 해결, 이렇게, 총 사례 해결을 따로 써주는데, 이렇게, 뭐, 배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각 파트에 사례 해결을 넣었다고 해서, 뭐, 크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문, 보겠습니다. 서운 취소. 이거는 이제 판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 서운 취소 관련된 판례. 이게 지금 국가보훈처장, 대통령이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사망한 자, 망자가 있고 유족이 있죠. 이 관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묻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운 취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자고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냐? 보시면은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명의로 통지를 했는데, 과연 피고가 그럼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판례거든요. 원래는 명의자를 피고로 한다가 가장 기본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 봐줘요. 다 봐줬는데 이것만 지금 안 봐준 거예요. 국가보훈처장은 그냥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지 대통령이 한 일을 얘가 한 거다. 규정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지 얘 권한도 아니다. 이렇게 우선은 기본 전제를 깐 거죠. 그래서 뭐 논점 정리하시고 원래 기본적으로 피고 적격은 누구에게 있느냐? 뭐 실제로 그의 이름을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그냥 판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피고 적격이 있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처분이 된게 아니다. 이거예요, 판례는. 보시면 두 번째 줄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 처분을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보훈처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일시에 서운 취소가 결정되었음을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거, 알리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통지에 대통령이 다한 거를 그냥 알려준 거다. 근데 그 알리는 사람의 명의를 쓴 거지 처분청의 명의를 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훈처장에게는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 A에겐 있는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규정들을 좀잘 찾아서 써주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3조조문 중에 구조죠, 구조.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뭐 여기는 헌법 이런 것도 써져 있는데 헌법도 이 판례를 아시면 헌법이나 이런 것도 써주시면 좋고 근데 우선 구조를 보면은 네,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 비해 이 사건 통보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망인에 대한 서운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 된다. 대통령이라고 이름 안써 있어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표시한 걸로 유효하다. 네, 서운 취소 처분은 객관적으로 성립했다. 네, 이렇게 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거다.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돼 있지만 대통령이 한 거다. 네, 이렇게 보석해서 사안 해결,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번 문제도 논점을 어느 정도는, 이건 논점 제시를 안 하고 있죠, 문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을 상대로. 근데 피고, 대통령 쪽은 서운 취소의 대상 적격, 원고 적격이 둘다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망자의 유족, 망자가 아닌 유족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상 적격 없고, 원고 적격 없다.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을 하기 전에 이 서운 취소 같은 경우에 이 대상 적격,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상 적격의 처분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이 앞서서 항상 논쟁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서운 취소도 그렇고 서운 취소의 경우에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후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에서 상대방도 주장을 했던 논점이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됩니다. 서운 취소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치행위가 뭐냐, 그리고 법적 효과, 이렇게 써주고 서운 취소는 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서운 수요와 달리 서운 취소는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입장으로 부정했다. 네, 이렇게 포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치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처분성이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상 적격 논해줄 때 만약에 판례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 판례 그냥 쭉 써주는 거죠. 근데 이 판례를 써주기 전에 사실은 더 쓰기 쉬운 거는 법조문이죠. 여기 법조문 안 써놨는데 그냥 대상 적격 법조문 그 처분이 뭐냐? 처분이 뭐냐? 처분에 대한 정의, 행정소송법의 처분에 대한 정의 규정 2조에 있죠. 그거 그냥 쭉 쓰는 겁니다. 판례도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뭐 1조, 2조, 3조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렇게 다 너무 길어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보시면은 처분성이 인정되면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보시면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해. 법률상 효과, 사실상 뭐 경제적 이런 효과가 아니라 법률상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그런 법률상 효과로 볼수 있는 것들, 그런 사항들을 법조문에 찾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13쪽 이게 또한 다음부터 보시면은 이게 어떤 법적인 이익이 되겠죠.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5조 1항 1호 남옥 해가지고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은 뭐 현충원에 유골시신 안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운이 수여되면 훈장하고 금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뭐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유족들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써주면은 이런 게 있는데 취소되면 훈장과 금전 반환해야 되고 독립유공자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안장돼 있던 유그막그 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조상 유골도 이장해야 된다. 이런 정도라면은 법률상 이익, 법률상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조문 써주고 법조문. 대상적격, 뭐, 대상적격 문제 나오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이죠.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에 관련된 판례도 있어요. 그럼 그거, 거부처분이 나왔으면 그 판례 써주는 거고, 그냥 일반 대상적격을 물으면 그냥 이 일반 판례를 써주는 거고, 사실 판례는 안 쓰고 법조문만 쓸 수도 있어요. 대상적격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라면, 거부처분이 아니라. 네, 법조문 써주고 판례 써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묻는 문제. 그럼 이 망자가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이 있느냐? 근데 감이 오죠. 지금 독립유공자법에 따라서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써줄지 보겠습니다. 원고 적격 여기서도 지금 법조문 안 써놨는데 법조문 그냥 써주고 행정 22조죠. 12조 그냥 대충 앞에 것만 써주고. 그 다음에 판례, 예, 여기서도 판례 이거 개별적, 구체적, 직접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개직구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개직구는 써주셔야 돼요. 개직구. 그 다음에 사안포섭. 이게 사안포섭 이거 판례를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잘 써져 있죠. 근데 이렇게 쓰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되면은 훈장과 금전 반환해야 되고 독립유공자 안 되고 유골도 이장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원고 적격이 있다. 원고 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이 정도 써서 소결 쓰시고 사안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관련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사전 통지 절차 준수하지 않, 이게, 이것도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원고 적격이 유족한테 있었잖아요. 원고 적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족한테 이 서운 취소는 불이익한 처분,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 절차법이 적용돼야 될수 있는데 망자가 아닌 유족한테 행정 절차법 준수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네. 결론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서 규정한 이게 15쪽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이 과정에서 그래도 행정청이 유족한테 너네 의견 제출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견 제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참여한 것이 아닌 이상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규정한 당사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선택형은 보시고요. 집에 가서 보시고 지금 혹시 책 제가 수업을 기출 사례형이랑 기출 기록형 책자로 수업을 하는데 가져오셨나요? 네. 기출을 보면서 사안 해결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이게 변호사 시험 사례형이 그렇고 기록형도 그렇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뭐 다른 과목 다 그렇겠지만 이제 다들 이제 예전보다는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그거를 차별화를 둘 수 있게 점수를 차등이 될 수 있게 하려고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기출을 사회 보겠습니다. 이게 99쪽에 사회 변호사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어쨌든 사회까지는 좀 쉬운 편이니까 오늘 사회 보고 사실은 원래 5, 뭐 이렇게 갈려 6회 6일이잖아요. 6일이라 가지고 5부터 해서 10까지 10회까지 하면은 딱 6일이에요. 근데 기출 오늘은 기출에선 사례형 5 빼고 4로 4회부터 4회를 보겠습니다. 5회는 안 보고요. 4회 보겠습니다. 원래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지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은 뭐 문제 위에는 이게 원래 헌법 문제에 행정법 문제가 이제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문제여가지고 문제는 짧습니다.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헌법재판관을 이제 선출할 수 있죠. 국회가 3명을. 근데 헌법재판관을 선출을 안 해요. 선출 부작위. 이 선출 부작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처분성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논점 정리 보시면 이거를 부작위와 파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요건 해가지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그리고 처분의 신청 그리고 뭐 상당한 기간의 경과 처분의 부존재 이런 게쭉 있어야 된다. 근데 사안의 해결 보시면은 이거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11조 3항은 국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이 가볍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당연히 없죠. 이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나 다 하고 할거 아니에요? 계속 항진경소송을 막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출 변호사 시험 2분의 1 보시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리고 식품위생법 그리고 시행규칙 아까 뭐 부작위 관련된 거는 이제 부작위 확인 소송이 요건 써주고 포섭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식품 등 표시 기준. 고시로서 식품 등 표시 기준을 정했다. 표시 기준을 정했다. 이거의 법적 성격이 뭐냐? 고시는 행정규칙이죠. 근데 이 표시 기준이 식품위생법 10조 1항에 근거해서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10조 1항을 보충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제정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그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관련된 학설, 판례, 검토 써주시고 사안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 사회 당시에. 근데 판례만 써주면 이 10점을 다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죠. 예. 혹시 학설 이름만 쓰더라도 학설을 좀 써주셨어야 되고, 판례 써주고, 검토, 사안을 해결해서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항의 나항 보시면은 10조 1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표시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는가? 이거는 나항은 헌법쟁점이라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설문 2 보시면 됩니다. 취소소송에 소외 이익이 있는가?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했어요.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기간 도과한 경우에 소외 이익이 있는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이게 가중적 전제 요건이 되면 되는 거죠. 1회 위반과 2회 위반이 다른데, 지금 이것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1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배점이 이게 2번이 배점이 30점이에요, 30점. 근데 이것만 써주면은, 가중적 제재 요건 관련된 판례 하나 써주고 끝내면은 이게 30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외 이익에 대한 원론을 다 써주는 겁니다. 원칙, 예외, 쟁점, 이렇게 쭉 써주고요. 배점에 따라서 좀 분량을 조절을 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해당 제품의 폐기가 되느냐. 이건 안 된다.
해당 제품의 폐기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소호의 이익이 없다. 근데 영업정지 처분 기간 도가 보시면은 의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 먼저 법규명이 아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1번이었죠. 2번은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쭉 써주시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규명령성이 인정돼야 이 제재적 기준이 강제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앞에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외 이익 인정 여부 써주시고 사안의 해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이것도 보시면은 설문 3도 보시면은 이것도 배점이 30점이거든요. 이게 30점인데 이 보통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다루는 쟁점 중에 하나였고 이게 사회 때 나온 거죠. 근데 이것만 써줘서는 30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기판력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관련된 기판력에 관련된 일반론을 쭉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관련된 학설 판례 검토 사안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사회 변호사 시험 제2문의 2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미 법률이 그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요. 더 강화되거나 더 약화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조례에서 이것도 자주 나, 사실 지금 여기 사회에서 나온 문제 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닥 없습니다.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이런 거는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 논점도 원래 있던 논점이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논점이 아닌데도 이미 나와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선 10분 쉬었다가 기록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